가족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승 중반의 비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패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싸움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패만 벌어졌다면 머리부터 아프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패싸움의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알아두시면 아마 패가 아주 쉬운 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패싸움의 방법으로는 우선 이 폐의 크기, 또 폐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는 점을 알아두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폐의 크기와 그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패싸움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둑판에 여러 가지 형태 모양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이 자산기 쪽의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모양은 가장 단순하게 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백이 때리게 되면은 이 폐로서 이 흙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폐를 때리는 이 한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점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이 흙의 다른 곳의 백감을 불청하고 한 번 더 때린다면 이 흙을 전부 잡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백의 소득이 몇 집일까요? 지금 두 점을 잡았기 때문에 네 집. 이쪽이 네 점이 여덟 집. 여기까지 아홉 집입니다. 이쪽이 아홉 집. 여기 두 점 잡은 것이 넉 집. 백은 열석 집의 이득을 받습니다. 두 수를 지금 백이 들여가지고 열석 집의 이득을 보게 된 겁니다. 이 경우 흙이 패를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패를 이으면 흙이 두 집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패싸움을 할 때 쌍방간에 소비되는 참여하는 수가 백이 두 수, 흙은 한 수가 됩니다. 이 패싸움을 둘러싸고 이곳에 들어가는 소비되는 수가 백이 두 수, 흙이 한 수이기 때문에 전부 세 수가 됩니다. 세 수가 되는데 이 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백이 이 흙을 잡았을 때는 열석집, 흙이 사였을 때는 두 집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폐로 인해서 생기는 집의 총 숫자는 열다섯 집이 됩니다. 이 폐를 이기고 지는 데 따라서 뜨는 집의 숫자는 열다섯 집, 또 거기 투여되는 돌의 숫자는 세 수. 그럼 어떻습니까? 세수가 참여를 해서 15집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한 수의 가치는 5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지금 이렇게 때리는 수 한 수 가치가 5집 정도라는 거죠. 다음 때리는 수가 또 역시 5집. 또 흙이 있는 수도 5집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백이 때렸을 때 흙의 입장으로서는 팩감을 다른 곳에 5집 가치가 있는 팩감을 한 수에 5집짜리 팩감을 쓰면은 흙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의 크기를 잘 계산하는 것이 패싸움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됩니다. 다음에 우상기 쪽을 보시겠습니다. 우상기 쪽은 지금 흙이 선수를 하면 수가 나는 모양입니다. 흙이 이렇게 치중을 해서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보통 바둑둘 때 실전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그런 형태의 사활의 형태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젖혀서 끈질기게 패를 노리는 그런 뒷맛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외길 수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젖혀서 이 자체는 패가 되는데 이 패는 먼저 봤던 그런 형태보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패는 이 패싸움을 하다가 백이 이렇게 맞게 되면은 다음에 흙이 이곳을 단수 쳐서 한 수 더 들여야 단패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수 더 소비를 해서 단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수 늘어진 패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 수 늘어진 패는 단패의 경우보다 훨씬 백의 입장에서 여유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는 횟감을 쓸 때도
훨씬 100으로서는 다른 곳에 횟감을 만들 수도 있고 상당히 여유 있는 패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패싸움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렸을 때 패싸움은 횟감이 많은 쪽이 이기기 때문에 그 횟감의 숫자가 흑이 아주 많다면 오히려 백도 별 대가 없이 그대로 죽이는 그런 경우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으로서도 꼭 한 수 늘어졌다 그래서 무조건 안심만 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패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런 것을 미리 횟감을 하나 써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단수 치고 이곳이 단수까지 된다면 이쪽 패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수 늘어진 패라 할지라도 먼저 쓸 수 있는 패는 미리 써두는 게 패싸움의 요령이라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 우하기 쪽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흑과 백이 서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수상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백이 때리게 되는데 이 경우가 또 묘한 패 상황을 보여줍니다. 보통 패는 한 수 더 들이면 패가 해소되는데 이 경우는 다음에 백이 때리고 그 다음에 한 수 더 들여야 패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패를 2단패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백이 때리고 한 번 더 때리고 또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패를 2단패라고 부릅니다. 이런 2단패는 패감을 쓰는데도 훨씬 신중하게 횟감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에 백이 패를 이기기까지는 지금 흑이 는 경우부터 다음에 흑의 횟감을 다른 곳에 세 수를 받아내야 됩니다. 때리고 또 때려야 되기 때문에 흑은 다른 곳에 세 수를 계속해서 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패의 가치를 살펴서 다른 곳에 세 수를 허용하는 게 과연 유익한지 그 점을 살피고 패를 결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2단패가 되는 그런 특이한 패의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군데 패 모양을 보셨습니다. 지금 이쪽에 한 수 늘어진 패나 2단패는 패에 있어서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패감을 쓰는데 오히려 계산이 좀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실전에 살펴서 우선 이 패의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 패감을 결정하는 그런 현명한 작전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좌기 쪽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정석의 이후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흙이 지금 젖혀서 이렇게 패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백이 그대로 젖히면 흙이 이쪽을 빠져서 한 수 늘어진 패가 됩니다. 다음에 흙이 한 수 더 메꿔야 단패가 됩니다. 이런 경우 백이 쉽게 패싸움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젖히면 이곳을 막는 수밖에 없는데 그 선수를 교환하고 이렇게 젖힌다면 지금 이 자체는 흙이 그대로 죽어 있습니다. 흙이 이곳을 때리면 백은 이곳을 때리고 다른 곳에 패감이 많아도 패감을 쓰고 때리면 다시 이곳을 때려서 항상 이 상태가 동형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는 흙이 그대로 죽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를 양패라고 부릅니다. 백이 현명하게 양패로 만들어서 한 수 늘어진 패를 피하고 흙을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주 백의 멋진 응수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흙은 이쪽에 패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한히 패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곳에 패가 흙이 괴로운 패가 있을 때 이쪽 패감을 하나씩 쓸 수 있기 때문에 백은 다른 곳의 패감을 저항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패로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수순이지만 다른 곳에 패를 할 때 큰 제약을 받는다는 그런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산기 쪽에 이런 패가 나타났을 때 흙은 이곳에 무한한 패감을 쓰기 때문에
2패를 혹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실전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패 모양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패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점을 잘 살펴서 패싸움을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반전의 맥, 오늘은 좌우동형의 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좌우동형은 모양이 항상 같은 경우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모양이 양쪽이 같으면 일단 중앙 쪽에 급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몇 가지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둑판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자산기 쪽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산기 쪽은 흙 한 점이 백집 속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흙 한 점을 이용해서 백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맥점이 없을까요? 예, 이것을 좌우동형의 맥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그런 힌트가 없을 경우에도 이런 모양에서 맥점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주 멋진 그런 맥점의 활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경우 대충 지금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두는 것이 백을 아주 괴롭히는,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수를 당하면 아마 한쪽 귀가 빨개질 겁니다. 이 수를 당하게 되면 양쪽에 나와 끊는 수가 맞붙게 돼서 백이 꼼짝없이 이 두 점이나 이 두 점 중에 어느 한쪽이 잡히게 됩니다. 쉽게 마두가를 놔봐도요, 이렇게 두게 되면 이렇게 나가서 찔러도 끊겨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점을 갖다가 실전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상기 쪽을 보시겠습니다. 이 우상기 쪽 모양은 지금 흙이 백집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쪽에 흙 한 점이 사석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이 사석을 이용해서 건너는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속수입니다. 이렇게 때려서 다음에 젖혀보지만 이렇게 바로 젖혀서 다음 수가 계속이 안 됩니다. 이뜰에도 이어서 귀에서 살 수가 없죠. 이런 경우 어느 곳이 맥점일까요? 이런 경우 이렇게 붙이는 수가,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일단 좌우 동형이기 때문에 가운데 중앙 쪽에 맥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백의 응수법은 일단 차단하는 수가 제일 강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단수 쳐서 이 두 점을 때려야 되는데 여유있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역시 맥점의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웅크려서 응수를 해보죠. 웅크리게 되면 이쪽을 단수 치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무난하게 이렇게 단수 쳐서 더 효과적으로 연결이 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붙이는 수로 해서 어느 쪽을 젖히더라도 끊어서 쉽게 연결이 된다는 점에 아주 이 바둑의 묘미를 최대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점도 이 주변의 모양이 완벽하게 이렇게 이수가 성립이 될 수 있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이런 맥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좌우 동형이라 해서 무조건 가운데 갖다 두는 것은 실패할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하기 쪽의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우하기 쪽에는 사활의 형태입니다. 백이 젖혀와서 흙이 아주 궁지에 빠진 그런 형태인데 이 경우 좌우동의 맥점을 이용해서 한번 수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바로 막는 것은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젖혀서 다음 흙의 응수가 계속이 안 됩니다. 막는 것은 양단수기 때문에
늦춰야 되는데 이렇게 파워하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때리면 파워해서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바로 막는 것은 끊어서 전부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일선으로 늦추는 것이 일단 멋진 응수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은 이렇게 한번 더 젖혀보는 수가 재미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과연 흑이 여유있게 살 수 있는 수는 어떤 수일까요? 다른 곳은 안 되고 오직 한 곳 이렇게 가운데 두는 수가 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수가 됩니다. 지금 모양도 이 결과까지 본다면 완벽하게 좌우가 동형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계속 단수가 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을 단수 치더라도 이 빠져있는 점 때문에 이 백 한 점이 각각 연결이 안 된다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활에서는 이 좌우동형의 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 좌기 쪽의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모양이 흔하게 나타나기는 어려운 그런 모양입니다. 얼핏 봐도 상당히 추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데 흑이 좌우동형의 맥점을 사용해서 이 흑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좌우동형이 되는 자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경우야말로 수읽기가 필요한 그런 장면인데 우선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이선 쪽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패하게 되죠. 이렇게 쉽게 들어가서 다음에 치중하면은 그대로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대충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뜻밖의 이렇게 일선에 두는 수가 이 흙을 살리는 유일한 멋진 맥점이 됩니다. 다음에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둬서 이쪽에 한 집 이쪽에 한 집 아주 이쁘게 완성한 모양이 됩니다. 여기까지 진출하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진출한 수는 역시 이쪽을 붙여서 다음에 찌르는 것은 단수 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순순히 다 응수하더라도 비긴 모양으로 살게 됩니다. 역시 초반에 뒀던 이 급소가 이 사는데 중요한 급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좌우동행의 맥점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여러 가지 예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예를 실전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예를 좌우동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운데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수읽기를 정확히 하셔서 이 적재적소의 이 맥점을 구사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전 중반 전투 제36기 국수전 승자조 결승국입니다. 1992년에 두어진 대국입니다. 흑은 양지호 구단 당시 8단이었습니다. 백은 이청호 구단 당시 5단이었습니다. 양지호 구단이 실리를 중시하는 아주 견실한 포진으로 초반 포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기 쪽에서 우하기와 동일한 그런 형태의 정석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상변 쪽에 하나 응수하는 게 보통인데 백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변화를 꾀했습니다. 지금 백이 귀를 제쳐간 것은 아주 강력한 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패 모양이 나타나는데 초반에는 보통 이런 큰 패를 당할 패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산기 쪽에서 그 패를 받아준 것은 손을 뺄 수 있습니다만 일단 받아줘도 흙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대개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좌상기 쪽에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백을 이렇게 저위로 기괴하는 게 아주 유력한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치중한 수가 과연 아주 날카로운 공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끊겨서 좌측의 흑 넉점을 사석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흑도 지금 화변 쪽에 백 한 점을 차단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대가를 차지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좌하기 쪽에 백의 실리가 상당히 착실한 그런 결과라 하겠습니다. 지금 흑이 다가온 곳은 아주 큰 곳입니다. 또 흑에 대한 뒷맛도 보고 있기 때문에 백이 다소 거북하지만 쌍점으로 흑을 붙여줬습니다. 지금 흑이 우변의 백진에 침입을 했는데 이 수는 지금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보통 때는 이 침입수가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 이렇게 패를 건 것이 아주 날카로운 승부수라 하겠습니다. 지금 백진 속에 흑이 침입을 해서 강력하게 패싸움을 승부수로 걸고 나온 그런 장면입니다. 이러한 패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큰 패감이 있느냐 이런 점이 이 앞으로 이 바둑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 패감이 여유가 있어서 이 패싸움에 승리를 했을까요? 그럼 이 실전 진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이 때린 장면에서 흑의 패감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흑으로서는 지금 이쪽에 패감, 단수 치는 패감, 또 여기 치중하는 패감 세 군데 패감이 있습니다. 물론 흑의 입장에서는 이 세 군데의 패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쪽의 패싸움을 결행했습니다. 그럼 백의 패감은 어느 곳에 있을까요? 백의 패감은 이쪽에 뚫는 수가 강력한 패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의 패감이 두 패가 유력한 패감이 되기 때문에 이 패는 흑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실전 패 진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패감을 쓰고 이렇게 때리니까 백이 여기서 이곳을 패감을 썼습니다. 이 수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수인데 이 패감을 쓸 때 패감이 부족하면 이 작은 패부터 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큰 패부터 절대 패부터 다 쓴 다음에 이 패를 쓰면 그때는 패를 안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데 백감을 쓰지 말고 가장 작은 패부터 먼저 써라. 그런 의미의 수인데 여기서 양지호 구단이 이곳을 이은 것은 양구단으로서는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패를 백이 때리니까 이쪽 백감을 쓰고 이렇게 때릴 때 이쪽 백감을 쓰니까 이제 응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크게 패를 걸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에 굉장히 큰 패감입니다. 자체가 4,50집 되는 그런 패감인데 여기서 응수를 안에 불청을 해버렸습니다. 불청을 하고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실전은 이와 같이 바꿔치기가 됐는데 이쪽은 물론 큰 이득을 받습니다만 이쪽 손해가 커서 이 결과는 흑으로서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됐던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흑으로서는 어떻게 두는 게 좋았을까요? 흑으로서는 이쪽 패감을 불청을 하고 흑이 패를 때렸을 때 이쪽 패감을 불청하고 이쪽을 계속 끊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백이 일단 때려야 되는데 그때 패감을 쓰고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린다면 다음에 패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뚫더라도 이곳은 이렇게 패를 해소해서 다음에 때려도 밖에 몰아서 전부 죽기 때문에 이 패는 굉장히 큰 패가 됩니다. 이 패를 받아주더라도 이쪽에 또 패감이 좋은 패가 있습니다.
흙으로서는 이렇게 패를 싸움을 했더라면은 이쪽에 뚫는 패는 가볍게 보고 충분히 이바둑을 우세하게 이끌 수 있었는데 이 패를 받아준 게 패싸움에 우산이 있어서 좋은 기회를 놓친 그런 한 판의 바둑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판의 바둑에서 이 패싸움을 할 때 정말 정상급 기사들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여러분들이 패싸움에서 실수를 한 경험이 다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패감을 정확히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이 패싸움에서 승리하는 좋은 요령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실전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